씨부터 간단히 역할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그대로 하시면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웃는 남자의 아버지 네, 우르수스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영님.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조시아나 여공자 역할을 맡은 김소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웃는 남자 그린 플랜 역을 맡은 키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는 남자에서 그린 플랜 역을 맡은 수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는 남자에서 새로운 대학에 참여한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하 역할을 맡은 이시근입니다. 다시 합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그린플랜 역 맡으신 규현 배우에게 질문 있는데요. 전역하고 처음 하는 뮤지컬 묵기작인데 그 소감 어떤지 궁금하고 또 예능에서 많은 등장을 하셨었는데 예능과 다르게 그린플랜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하는 등장을 하실 때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회제 이후에 첫 번째 공연, 첫 번째 뮤지컬이어서 어떤 작품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공부 기간 동안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저도 공연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2016년에 모차르트였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같은 회사의 작품을 이렇게 연이 닿아서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능에서 최근에 분장을 하도 심한 걸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입을 찢든 뭐 파란치를 하든 뭐 이런 게 전혀 걱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별 감흥 없이 입장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규현 씨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초연 배우가 있으신 거잖아요. 박효신 씨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초연하고 재연에 모두 무대에 서시는 분들께 이번에 재연 무대에 서시는 거에 대한 뭐 감회나 그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초연을 하고 이후에 재연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연에서 공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 되게 열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 박유신 선배님 이외에도 우리 수호 씨랑 박강현 씨도 초연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이런 장면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어요. 같은 또 그린플랜 역할을 하는 배우들에게.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부담감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으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또 존경하면서 함께 작품 잘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하신? 네, 출연 이어서 또 재연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재현이만큼 초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만족이 보장된 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